내가 만들었어. 와, 미쳤다. 뮤즈 띠부실이 아직도 4만 5천 원이나 한다. 이럴 바에 내가 만든다. 렛츠고 뮤즈. 먼저 추파춥스 같은 손가락 만들고, 커터칼처럼 날카로운 귀, 화난 것 같은 눈빛. 이건 가슴인가? 아니 갑옷인가? 치킨 너겟 같은 뮤즈 다리까지 만들면 드디어 이제 뮤즈가 되었다. 출력 준비를 하고 3D 프린터에 USB를 꼽는다. 렛츠고 뮤즈. It feels good, man. It feels good, right? Yo, yo. I'm in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Paper stacks, yeah, I got them in the bundles. Harry Potter breaking bread with a muggle. They said I wouldn't make it. Now they looking puzzled. They said I wouldn't take it. 아, 뭔가 잘못됐다. 일단 스탑. 이건 수습이 어렵다. 다시 스타트. 오케이. 다 뽑았다. 와, 엄청 많다. 이건 몸통, 가슴팍, 머리, 왼손, 오른손. 이건 잘못 뽑혔다. 이럴 때 불주먹 처리한다. 다시 작은 코리, 큰 코리, 왼발, 오른발, 그리고 새끼 뮤츠. 이제 찌끄레기를 제거할 시간이다. 몸통 찌끄레기, 자석이 붙을 자리다. 이건 가슴팍, 이음새, 왼손. 이거 살까지 뜯어졌다. 이럴 땐 본드로 해결한다. 이건 작은 꼬리, 새끼 뮤츠. 꼬리 끝이 떨어졌다. 이럴 땐 3D펜으로 떨어진 꼬리 끝 부분과 원래 꼬리를 이어준다. 초음파 커팅기로 정리. 이제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갈아줘야 된다. 뮤츠는 뮤의 복제 포켓몬이다. 그래서 포켓몬 중 유일하게 진화가 아닌 어린 시절이 있다. 복제되어 세상에 태어났던 어린 뮤츠는 스스로 누군지 혼란스러워했다고 한다.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이때 한 소녀가 나타난다. 넌 누구지? 인간이야. 나도 인간이야? 소녀는 뮤츠가 인간일지도 포켓몬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준다. 어린 뮤츠는 다시 물어본다. 나는 인간인가 포켓몬인가? 소녀는 대답한다. 어느 쪽이면 어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국 똑같은데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국 똑같은데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게다가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였는데, 우리 모두 다 힘든 일이 있어도 화해하고 사랑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언뜻 보기엔 멀쩡한데 발톱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3D 펜으로 메우고야. 그리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갈아주면. 이럴 땐 다시 뽑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다시 각도 조절, 재출력. 오케이, 잘 뽑혔다. 이제 떼었다 붙였다. 띠부실이 되기 위해 자석을 박을 거야. 덜렁덜렁 자석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남는 공간을 3D 펜으로 채워주면 자석이 단단하게 고정된다. 자석이 단단하게 고정되는지 확인. 3D 펜만으로 고정이 안 된다면 본드를 사용한다. 이번엔 잘 붙을 것 같다. 냉장고에 붙여본다. 아니 문 뒤에 붙여본다. 잘 붙는다. 이제 회색 서페이스를 물감통에 탈탈 옮기고 회색 서페이스를 칠한다. 유추는 어떤 동물을 참고해서 디자인하였을까? 동물이나 식물 또는 특정 사물을 참고한 다른 포켓몬과 달리 뮤츠는 원본 동물이 무엇인지 짐작하기 애매해서 여러가지 추측이 있다. 그중 하나가 드래곤볼의 프리저다. 인간과 도마뱀이 섞인 외형, 흰색과 보라색의 조합, 강력한 초능력을 사용하고 진화 버전 설정까지 똑같기 때문에 추측 근거가 나름 그럴싸하다. 서페이스를 뿌린 후에는 기스가 더 잘 보인다. 이럴 땐 사포질적 화면 기스가 메워진다. 새끼 뮤츠도 잊지 않고 갈아주고 본딩하고 발과 하체를 합체해본다. 하나 둘 셋 얍! 본드 양이 부족한 것 같다. 하체도 바르고 다시 붙인다. 오케이, 왼발 흐른 본드 닦고 붙이면 오케이. 발만 달아도 진짜 크다. 크고 무거워져도 잘 붙는다. 상체와 팔도 연결해본다. 팔이 끝까지 안 들어간다. 뭐가 걸린 것 같다. 이럴 땐 안에 있는 찌끄레기를 갈아줘야 잘 맞는다. 다시 떼고 본드 막힌 거 떼어내고 뚫어주고 왼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면 상반신은 다 붙었고 작은 꼬리 큰 꼬리도 붙이고 상반신 하반신 합체. 꽤 무겁다. 자석이 버틸 수 있을까? 역시 꼬꾸라진다.
이럴 줄 알고 자석이 추가할 자리가 있다. 자석을 추가해준다. 자석은 힘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무튼 빈 공간을 3D펜으로 채우고 자석을 제대로 박고 문 뒤에 붙여본다. 이제 잘 붙는다. 뮤츠 색을 조색해본다. 뮤츠는 이렇게 연한 보라색이다. 연한 보라색은 흰색이 많이 필요하다. 뭔가 똥싸다 끊긴 느낌?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물감을 천천히 병 안으로 흘려보내다 보면 개판이다. 하, 물감을 따르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다. 아무튼 빈통에 보라색 좀 넣고 흰색 이빨 넣고 살짝 쉐이킹, 빨간색 살짝 넣고 쉐이킹으로 쉐이킹하면 얼추 뮤츠 색깔이다. 방금 만든 뮤츠 색깔을 칠하기 전 먼저 그냥 생보라를 칠해야 된다. 그리고 가끔 물감을 내 손에 칠할 때도 있다. 아무튼 뮤츠를 보라돌이로 먼저 만들고 아까 만든 뮤츠 오리지널 색깔을 칠해본다. 얼굴도 칠해주고 얼굴을 뭔가 합체해서 이어진 부분을 칠해준다. 배부터 꼬리 부분은 어두운 보라색이다. 이 부분을 어두운 보라색으로 색칠하기 위해 같이 색칠되면 안 되는 부분을 테이프로 찍찍 붙여주고 칼로 탁탁해서 테이프 뜯고 어두운 보라색으로 칠한다. 뒤에 꼬리도 살포시 얹어서 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칠해주고 꼬리만 또 따로 칠해주고 뮤츠 꼬리 색깔을 뮤츠 색깔도 칠해주고 테이프를 떼어낸다. 이제 뮤츠의 카리스마 포인트 눈을 그려본다. 사실 난 눈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연습만 살 길이다. 아무튼 눈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 레진을 촉촉 바르고 UV LED로 레진을 딱딱하게 만들고 부리부리한 눈이 완성되었으면 머리와 몸을 푹 합체시켜보고 분리된 꼬리도 본딩 흐르는 본드 닦고 합체 붙어버렸다. 뮤츠가 내 손과 합체할 뻔했다. 아무튼 다 합체해보니 개크고 한 화면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무거워서 눈에 붙이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잘 붙는다. 근데 뭔가 허전하다. 사이코 브레이크를 만들 거야. 3D 프린팅. 찍드레기 제거. 이 케이스 안에 LED와 부품을 장착할 거야. 감쪽같이 끼워진다. 스위치, LED, 배터리, 충전포트 다 지지고 닦고 LED 납땜. LED 삽입. 스위치 삽입. 전선 연결. 충전포트 납땜. 이 라인에 충전보드를 끼워본다. 부러졌다. 그냥 끝까지 민다. 충전 기능은 문제없다. 배터리 삽입. 조립 완료. LED를 켜보자. LED가 켜지지 않는다. 원인을 파악해본다. 전선이 끊어졌다. 다시 납땜. 이번에 끊어지지 않게 글루건. 뚜껑 닫고 LED 온. 오케이. 사이코 브레이크가 합체하고 뮤츠 손이 끼워본다. 고정도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만들고 보니 이게 좀 더 동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럴 땐 부품들을 추가한다. LED 깜빡깜빡 코딩도 빡빡빡 해주고 업무도 하고 납땜도 빡세게 하고 새로운 케이스 뜯고 다 때려놓고 LED 스위치를 켜면 딱 좋다. 띠부실의 완성. 네임카드지. 미리 뽑아놓은 네임카드를 손질한다. 흰색 따로 검둥이 흰둥이를 만들고 차르로 뮤츠 글씨 부분을 감춘다. 연보라색으로 색칠 기분이 좋아. 자극 제거. 끈적끈적 레진 따르고 토개 쉐이킹 파이어 빨아주고 검은색 액체가 글씨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항상 이런 식이다. 넘쳐넣은 검은색 액체를 닦고 이번에 침착하게 짜본다. 딱딱하게 만들고 자석까지 본드 칠해서 박아버리면 3D 띠부실이다. 그리고 우리 새끼 뮤츠도 있다. 뮤츠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포켓몬 친구들과 문지기 뮤츠. 뮤츠 무드등 겸 뮤츠 가로등. 놀이터에 놀러온 뮤츠. 눈사람 뮤츠. 한강 괴물 뮤츠. 아이 서울 뮤츠. 엘리베이터 뮤츠. 뮤츠인 택배함. 어? 이게 다른 건데? 예. 근데 티가 늦게. 하나, 둘, 셋. 뮤 만들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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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아직 하면 돼. 하나, 둘. 내가 만들었어. 유튜버세요? 유튜버 나오는 게 아 그래? 소원이었어요. 저만 나오게. 아니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세상에 단 두 개밖에 없는 3D 뷰 디브실 드디어 무료 나눔 이벤트.